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스페셜 DJ 노사연 누님과 함께합니다. 사연 있는 노래. 발에 이어서 있기에. 오래된 멘트가 하나 있죠.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다. 그럼 이분이 두 번째 대상에 오긴 온 거. 아하,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가요? 명언 제조기 팩토리 토크 폭격기 상렬이의 영혼의 단짝 반쪽 노사연 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누님. 예. 저기 예. 보이는 라디오예요? 네네네네. 예. 저기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그나저나 뭐 누님 진짜 멋쟁이신 게 보는 라디오 쓱 하실 때 이렇게 예. 메이크업 이거 쓱 하기 힘드신데 예. 강남 메이크업이나 딱 보이니까 그죠? 저는 언제나 네네네네. 예, always 예, 예. 항상 네네. 제가 이 밖으로 나올 때 네네네. 혼자 그냥 안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나오더라도 제 뭔가가 안경이 네네. 있든지 뭐 밴드 해요 밴드든지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하고 나와야지 예. 그냥은 안 나요. 왜냐면 연예인이니까. 어허. 누님이 그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왜 그들이 들어주고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서 네. 돈을 낼 수 있고 네. 이렇게 치장하고 나오는 것이 법도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님 쓱 뵀을 때 가장 지금 뭐 아, 눈에 들어오는 게 양쪽 저 귀걸이인데 네. 저 정도면 대관령 소두 피어싱 해도 되겠는데 누님이니까 저 어울리는 거예요. 예. 예 장신구라고 예. 하잖아요. 예, 선덕여왕. 네, 예. 네, 네. 아,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네. 누님. 야, 그나저나 저 누님 네. 문자 왔습니다. 사연 누님 오셨네요. 꽃사슴 언니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3, 4부 기대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꽃사슴 요 그 영원한 별명이죠. 그렇죠? 항상 들어도 좋죠, 누님. 네. 저 한동안 한때는 네네. 자연 도감에도 없는 꽃사슴이라고 약간 분란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더 이쁘게 꽃사슴처럼 하고 다니면서 네네네네. 그 분란이 잦아들었죠. 네, 별명은 별명대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이라는 예. 거를 무서워 없습니다. 맞아요. 말 따라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네. 예, 말대로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야, 그나저나 오늘 뭐 이렇게 항상 옆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건너서 보니까 네. 아니 누님도 야, 밍크빨이 장난이 아니네요. 숯발이. 누님 이 마일리지에 저렇게 숯발이 있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챙겨 드시는 게 있습니까? 아, 뭐든지 잘 먹고 네, 네. 아시다시피 네. 예. 뭐 먹는 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잘 먹어야 되고 네네. 잘 자야 되고 예, 예, 예. 예, 그 모든 것도 잘 또 이렇게 잘 해결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다 그 세 가지를 잘하면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닝고기 네네. 예, 그거 스타트 좋습니다. 모닝고기라면 주로 그 AM 몇 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님? 아, 저는 사실 네네. 모닝이 조금 추 레이트합니다. 네네. 그래도 한 몇 시 정도예요, 모닝고기가? 11시. 11시면은 네. 사자로 따지면 사냥이죠. 예, 예. 모닝고기가 아니죠. 예. 톰슨 가젤 뛰어다니는 거 그거 지칠 때까지 있다가 쓱 예. 단잎에 예. 아니,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어머님? 전 소고기요. 아, 소요. 아, 네. 저기 뭐 섹터 부위는 어디입니까? 아, 뭐 안창? 아, 안창이요. 네. 안창. 어? 그다음에 그 살치? 네네. 그 약간 기름기 좀 있는 거를 좋아하고 아침에는. 그러면 살치 다음에요? 네, 살치 등심 또 꽃등심. 어허. 내지는 이제 그 다음에 예. 양념갈비. 예, 그 다음에 뭐 특수 부위도 좋아하고요. 와. 그러면 저 소고기로 저기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네. 그렇잖아요. 제가 또 요즘에 예.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러면서 예. 정말 정말 좋은 구경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구경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네네. 아주 보긴 들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뭐 누님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누님이 그만큼 잘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예, 복을 받으시는 건데 여태까지 음식 드셔보시면서 이제 연말이니까 네. 올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 꼭 먹어봐라 이 추천할 만한 뭐 메뉴 있습니까? 제가 요번에 가서 시흥에 가서 먹고 왔는데요. 가깝네요. 네네. 예. 진짜 저는
여러분 그 보통 분들은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칼제비에 반해 왔어요. 칼제비. 칼제비 좋죠. 예. 예, 예. 칼국수하고 수제비를 네네. 섞은 거거든요. 어허. 근데 그 밀가루의 부드러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반죽을 하셨는지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육수. 어허. 육수가 이제 그게 채소 육수로 해가지고 네네.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왔어요 제가. 예, 예, 예. 깜짝 놀라더군요. 어허. 왜냐하면 여섯 끼를 먹고 마지막 먹는 건데 그걸 못 먹을 줄 알았대요. 와.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그릇 다 비워가지고 그 딱 비운 얼굴이 그 그릇 사이즈가 제 얼굴하고 똑같았어요. 아, 지난번에 얼굴이 딱 맞았어요. 아니 마스크팩이네. 마스크팩이 딱 그러지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뭐 누님 지난번에 그 박서연 그쪽에만 그 헤드폰 맞추지 말아라.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 전선 끌어왔거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예.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너무 예. 작은 거 이걸 기본으로 잡으면 안 돼요. 네네. 예. 이런 헤드폰 이런 거 네네. 작습니다 다. 예, 예. 아주 방송국마다 다 작은데 오늘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야, 근데 누님 너무 감사한 게 사연님이 지난번에 저희 그 뜨상에 처음 나오신 게 8월 3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상렬 씨가 네. 라디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네. 궁금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저 힘 받게 해주신다고 네. 예, 주의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이혼 변호사님하고 네네. 네. 이혼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네. 이혼 전문 변호사요. 아, 이름이 이혼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는 이혼이 아니고요. 외제가 아니고요. 이인철이요. 이혼하면 죽은 사람 같잖아요, 괜히. 예. 이혼. 이혼. 설마 아들을 이혼도 아니고 이혼이라고 짓겠어요? 외자래도. 혼이야. 혼이야. 이거는, 예,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님. 예, 예. 아, 아까 잠깐 보고 인사할 줄 알았는데 또 네네. 갔어요. 수주보예요. 아, 지금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모르지만, 아. 세 번째 만날 때는 네네네. 제대로 좀 이렇게 눈이라도 맞추고 가자. 네네. 아니면 다음에 네. 네 번째까지, 세 번째 지나고 나면, 예. 그 이혼 씨는 나한테 달마시안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달마시안이면은 예 눕히겠다는 얘긴데 예 달마시안님은 예전에 그 여건부 선생님 얘기하면 됩니다. 알밤 엄청 때려주잖아요. 예, 자 오늘 노건부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동안에 그 누님 그 근황을 알아봤더니 노래 하나 저는 알고 있어요. 너스토리 네. 사연 네. 알고 있는데 윤피 한번 오선지 좀 맹길어 줘봐요. 시간은 흐르는 강물 같아서 내 걸음보다 조금 빨리 흐르고 마음은 아직도 아이 같아서 찬바람 아니 누님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저 솔직한 사람인데 네. 첫 소절 딱 때릴 때 벌써 사람이 좀 울컥해진다고 그럴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필름이 쫙 돌아갑니다. 네, 시간은 네. 이 시간은 가사 말이 저의 목소리하고 네. 저도 이 노래를 딱 받았을 때 예. 아, 이건 내 노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첫 그 소절이 어떤 식으로 가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저기 뭐 여건부 씨 노래예요? 예, 아니 제 노래인데요. 아니 사연 요즘에, 맞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가끔 네네. 가끔 이렇게 제가 네. 물어볼 때 네. 예전처럼 이게 꼬박따박 안 나오는 그 시간 네. 있어요. 아니 근데 누님처럼 오래 아, 예. 시간 오래인데 조금 있으면 또 생각나요. 아 그럼요. 예예. 네. 예. 근데 누님처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모든 일들이 잘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예. 따박따박 AI처럼 나오면 별론데 예 이게 휴먼이죠 뭐. 맞아요. 시간은 맞아요. 흐르는 강물 같아서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내 걸음보다 조금 빨리 흐르고 마음은 아직도 아이 같아서 잔바람에 넘어집니다. 아 네. 잔바람에 넘어진다고. 네. 제가 네네네. 아무리 이렇게 건강해도 네네네. 키도 크고 등치도 커도 네네. 잔바람에 넘어지죠. 마음에 네네. 그런 것들이 약간
아이러니하는 아이러니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네, 네. 그런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누님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떠나서 사람마다 다 인생의 골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높낮이가 네. 있고. 근데 누구나 다 소년 소년하고 소녀 소녀하는 마음은 다 있죠. 네, 그렇죠. 네. 3822번님이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역시 사연 감성 믿고 듣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봐봐요. 이거 한 번도 소개 안 했는데 네. 혼자서 다 들어가지고요. 이게 거의 그래도 지금 막 17만이 됐어요. 어, 저 빨간 채널이요. 예. 네. 오, 야, 어마어마한 건데. 전혀 저는 진짜 한 번도 이렇게 방송 지금 지상열 씨가 몇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거의 뭐 소개를 안 해봤어요. 근데 혼자 듣고 네네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듣는 거예요. 네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누나네 그 누나 그 가품 그리고 누님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뭐냐면 뚝심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짧게 안 보시고 그냥 터틀로 가시니까. 네. 네네. 예. 네.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노사방 논란에 가서 고기 먹다가 간장게장 먹은 그 거북이 등 뚜껑이었어요. 그 간장게장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네? 야. 그 진짜 컸어요. 엄청 컸어요. 네. 아 그나저나 누님 그 사연이라고 그 노래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뭐 누가 이렇게 예, 간판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 노래가 요즘 노래들 같 딱 두 자로 만든 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만남, 시작, 사연, 사연, 바램, 그 다음에 사랑, 네네. 등등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두 자로 나오는 네네네네. 곡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사연이라는 이 제목을 제가 항상 이 노래는 사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사계였어요. 아 사계요? 네, 네 계절 사계절인데 이거는 저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독백으로 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독백을 또 해서 독백인데 사연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노사연도 사연이 없는 노사연이 부른 사연이지만 사연도 이쯤 되면 사연이 있을 거다. 노사연이지만 네네. 그래서 사연이라고 했더니 다 모든 스태프들이 다 박수쳤어요. 맞아 맞아. 예. 일단은 뭐 흔한 단어 같지만 요즘에 예, 쉽지 않은 단어예요. 접하기가.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제 이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상현 씨가 너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예예 예, 예. 자 사연이 없는 노사연 누나가 부릅니다. 내지는 사연이 없는 노사연 씨가 부릅니다. 사연 이렇게 소개해요. 아 사연이 없는 사연 씨가 부릅니다. 그치? 사연. 응. 아하. 사연이 없는 노사연 씨가 부르잖아요. 어허. 원래 내게 이름이 노사연이잖아요. 네네네네. 헷갈려요? 예? 힘들어? 또 감동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너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저 무송용 입장은 됐어. 알겠어요. 예. 됐어. 무송용 잘해주세요. 네, 무송. 네. 지금 이 노래를 안 들으니까. 그냥 이 시간에 지금 이 방송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니 그러면 누나 이 노래가 탄신하신 지가 저 9월에 탄신하신 거예요? 네, 9월 23일 날. 아, 923에. 네, 네네. 근데 이제 월드컵이 있어서. 네네. 아니 월드컵은 라디오스타였었죠? 네. 아 어제 라디오스타 나오셨잖아요. 네네. 예, 다 아시더만요. 거기서 진짜 혀 매시였어요. 예. 골 다 넣더만요. 네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자, 그럼요. 올해 예, 9월 23일 날 예, 탄신하신 노래죠. 사연이 없는 노사연 씨가 부릅니다. 사연. 사연 없는 노사연 누님이 예, 아 노래를 부르셨죠. 예, 사연 예,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누님 문자 왔습니다. 안이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 노래 너무 좋으네요. 마음에 와 닿아요.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게 하는 노래네요. 감사합니다. 예. 맨 마지막에 혼자 온 여행 같아서 여기가 와 스며드는데요. 맞아요. 네. 인생은 혼자 온 여행 같아서 때론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손 내밀어준 그대 때문에 다시 한번 웃게 됩니다. 와.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네. 김준희님이요? 예. 예. 자, 김준희님. 네. 사연 언니 거북이세요? 왜 내 가슴을 터트리세요? 아, 터틀.
아, 신곡 사연 너무너무 좋아요. 네. 어, 이분도 되게, 센스 있으시다. 혀 타이글이 좋은데요. 예, 터틀. 네네. 터틀이세요. 어, 좋네, 좋아. 예. 야, 이거 저거 뭐야. 자동차 운전하면서 혼자 가시는 분들은 예. 크라잉 좀 하겠는데요.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가사가 좀 이렇게 나를 생각나게 하고 계절마다 인생이 네네. 가면서 예예예. 또 지금 연 이제 셈이시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마음들이 많이 이제 정리하면서 또 내년을 어떻게 또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정리할 시간들에 이 네네. 노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큰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죠. 가을 겨울에 참 듣기 좋은 노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야, 그나저나 우리 저 왕노님 모셨는데 깻잎 논쟁의 예, 창시자잖아요. 네. 예. 어, 요거는 뭐 어느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예. 자, 저를 아시잖아요, 네. 지상열 씨. 네네네. 뭐 놔줘야 된다, 말아줘야 된다. 예. 네네. 예. 그 부성이 형이 네. 그 좀 후배랑 같이 밥 먹는데 예. 결혼 초에요 제가. 네. 결혼 초에 예.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는 게 눈이 장님이 되고 네, 소경이 네. 되고 네, 네. 완전 자기 부인만 보는 것이 어허. 그게 결혼이고 어허. 여자 아내도 다른 남자를 다 안 보고 네, 네. 완전히 남자만 자기 남편만 바라보는 게 결혼이다. 아, 경주마처럼. 근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초박살이 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다시 네. 인생을 깨닫게 됐어요. 아하. 자, 그래서 누님 저희가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깻잎 논쟁 창시자 우리 누님과 이제 할 거야. 아, 우리 누님과 이제 함께 할 건데 사연 있는 밸런스 게임. 자, 뭐로 한번 해볼까요? 뭘까요? 예. 아, 요거로 한번 가볼게요. 나, 애인, 내 친구, 이렇게 셋이 뚝배기 불고기를 먹으러 갔다. 근데 애인은 뚝에 들어있는 고기를 이미 다 먹고 모자란 상황. 근데 내 친구의 그릇에 고기가 남아있다. 이때 애인이 내 친구가 먹다 남긴 불고기를 먹는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있다요? 예. 왜? 아, 왜요? 뭐 어떤 아니, 이유 때문에요? 이거는 뭐 고기잖아요. 먹는 거. 네네네네.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남겼잖아요. 네네. 남기니까. 예, 예. 그거는 내가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고기 내가 좀 배고파서 더 양이 안 차서 네네. 남은 거 먹는 건데 네네네.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아니 누님은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누님은 고기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고기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좀 잡채가 남았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호. 저는 네네. 제가 화가 났던 거는 그 여자분이 깻잎을 띄는데 아하. 걔가 띄는데 뭉탱개를 가져가든 하나를 가져가든 세 개를 가져가든 아, 잡아줬다. 왜 그거를 눌러주냐는 거죠. 예, 저는 거기에 기분이 나쁜 거죠. 예, 예. 나는 상렬 꿈을 꾸 내 얘기도 들어줘. 자, 노사연 누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스테이크 얘기하다가 이제 예, 슬쩍 예 넘어갔는데 네. 다시 한번 누님한테 왜 마음의 온도가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가 먹다 남긴 뚝배기 불고기를 애인이 먹는다면 남편이 먹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어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어 왜 왜냐면요. 예. 그건 먹는 거고 그 불고기 자기 안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사람은 그 버릴 거 아니에요. 저게 어차피 치울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먹어도 되죠. 아니 그럼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깻잎 그 띄워준 건 뭐예요? 그건 다르죠. 왜요 왜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네.
손이 거기를 가는 걸 관심 가지고 있었다가 가자마자 그 사람 깻잎 잡는데 그걸 눌러줬잖아요. 아, 그럼 그 전서부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 예, 그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레이더를 돌렸다. 예, 저는 먹고 있다가 보니까 배가 들찬 것 같아서 보니까 남은 데는 내가 남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은 거니까.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냉긴 거니까. 예, 냉긴 거니까. 이제 장르가 다르다. 예, 장르 완전 달라요. 고기를 해서 편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깻잎은 식물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기를 해서가 아니라 네네. 고기를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남았다고 나한테 줬다. 내가 그걸 먹었다. 네네.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죠. 네, 그게 아니라 그 혼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 관심도 없잖아요. 난 내가 배가 고프니까 하지. 난 안 찼으니까 남았어. 없어 버려진 거야. 네. 그래 먹은 거예요. 근데 누님 말씀대로 그거 있잖아. 굽다가 내가 쓱 익은 것 같아서 저기에다 올려줬어. 그건 깻잎이랑 좀, 같은 거예요? 그건 좀 기운 좀 안 좋겠죠. 아니 뭐 고기 굽는 사람은 당연히 다 여러 사람들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네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예예. 예, 제발 잘해야 돼요 나.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깻잎 없어요. 아니 요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없어요. 예, 누님 문자 오고 있어요. 네, 박종옥님이. 네. 전 이해할 수 없다. 미리 덜어둔 것도 아니고 이미 수저가 다 들어간 건데 남긴 거 먹는 건 애정 없인 힘들 것 같고 어머 이해 불가. 이분은 날 50kg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하, 예, 그 고기가 배가 고픈 것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밀라제가 섞였든 뭐했든 먹어야 된다.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깻잎 한 장 차이니까요. 김미애님. 예, 고기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면 이해 가능할 것 같아요. 남은 고기 먹는 건데 어때요? 그쵸, 미애 씨. 저랑 비슷해요. 저는 조금 뭐 누님 다른 얘기가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 불가입니다. 왜요? 왜냐면 먹고 싶어도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남의 그 내 친구의 그 밥그릇에 있는 그 불고기를 왜 먹냐고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저기 상열 씨가 좀 남겨주든지 그러면. 아니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굳이 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역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그 재미란 거지. 또 그렇게 거기서 또 이렇게 리얼하게 나오면 뭐야지. 아니 재미를 누나가 재미를 하는 거지 지금. 예예 죄송합니다 노장군님. 조민경님이요. 네. 문자 왔습니다. 사연 언니. 깻잎은 잡아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같이 제육이나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여자인 제 친구가 고기에 비계를 떼고 먹으려는데 못 떼고 있다. 내 남자가 고기를 잡아주는 거는 되나요? 이건 고기인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 고기니까. 야 이거 어렵다. 공격이 많다. 야 이거 어렵다. 누님. 야 말을 조금 잘해야지. 이 비계를 뛰려고 근데 못 뛰고 있어. 그 남자가 잡아주는 거. 네네네. 어머. 친구가. 나는 또 그건 또 안 돼. 난 비계 그냥 그거 비계채 그냥 먹어도 되니까. 네네네네. 예. 그렇게 이렇게 예민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으네요 오늘. 예. 아니 누님은 아니 왜냐면 이거는 누님 주관적이에요. 누님 비계까지 다 먹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고기니까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깻잎은 그걸 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막상 이거는 제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건 제 마음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 깻잎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고기로 또 예를 들어줬잖아요. 네네. 은근히 좀 비계를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입장에서 또 우리가 좀 굉장히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네네네. 그것도 좀 기분이 나쁘겠네요. 그러면 누님 말씀대로 어디 이제 갔을 때 뭐 친구의 애인이 됐든 친구의 남편이 됐든 네. 뭘 챙겨주지 맙시다. 챙겨주지 맙시다. 네, 오해 소지가 많네. 오해 소지 많으니까 그리고 깻잎은 끝냅시다 이제. 깻잎이요. 예예. 예. 오늘부로 예예. 요 하나만 더 해보고요. 아 요거 한번 더 해볼까요, 누님? 예.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애인과 만난 지 100일 되는 기념일. 서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중 둘 중에 한 명을 꼭 만나야 한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일 100일 선물을 중고 마켓에 파는 애인 대 100일 선물을 중고 마켓에서 사온 애인. 하나, 둘, 셋. 저는 중고 마켓에서 사온 사람.
아, 네. 그래요. 아, 예. 나 어떻게 내 선물을 네네. 중고 마켓에 파냐고요. 네. 그거는 정말 이미 그는 뭐 물건이 필요 없던가 네네.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던 거죠. 어허.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나 돈이 없거나 사정이 있거나 뭐 네네. 이렇게 해서 예. 내가 좋은 거를 못 샀을 때 네. 중고 마켓에서도 사올 수 있는 그런 정성, 네네. 성의, 네네네. 그런 열정, 예예예. 그 훨씬 그쪽이 높다는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저도 뭐 저 누님이랑 그 마음의 온도랑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어, 선물을 받았는데 뭐 중고가 됐든 어디서 네. 주서 왔든 그 예. 마음이 그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만약에 그 중고 마켓에서 누님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뭐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중고 마켓에서요? 네네. 뭐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예. 난 중고 마켓에서. 네네. 다 가능해요. 요즘에는요. 그냥 어, 잘 생각 안 해봐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야. 일단 중고. 네네. 예. 어 여기 문자 왔습니다, 누님. 네. 부영 씨인데 예. 김부영 씨. 네. 다 싫어. 중고 마켓에서 파는 거 사는 거 다 싫어. 둘 다 싫어요. 아하. 아, 그 봐요. 일단 애인이니까. 예. 그 안명희 씨도 지금 문자가 네. 왔는데 예예. 저랑 비슷해요. 예. 판다. 내가 받 나 나한테 준 선물을 내가 판다. 네네. 이거는 끝내자는 거죠. 그렇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싫다는 거야. 네네. 예. 예. 예, 박의영님이요. 박의영님, 누님 예. 현명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요. 야, 나 그 칭찬도 듣네요. 예. 박의영님은 누님 현명하십니다요. 지당하십니다. 어디서 맞았나? 되게 각을 많이 잡았네. 아시는 분이에요. 의왕에서 맞았나 본데 이 문자는. 아니, 의영 씨. 예. 야, 이렇게 각을 잡았네. 문자를 처음입니다. 네네.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 좋네요. 네. 예. 깻잎 논쟁은 계속 뭐 얘기해도 예, 끝이 네, 없습니다. 예. 예. 창시자로서. 네. 예. 참, 자, 우리 저기 임송 씨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간 무송이 형님을 말씀드리는 게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아라. 예. 임송 씨는 그런 거예요. 네네. 자기는. 예. 내 아내의 친구가 와서 동생 후배가 왔는데 어, 어. 그 매너로 그냥 쪄줬다. 그게 아. 본 그게 자기들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뛰고 있는 게 힘들어해서 그냥 잡아준 것뿐인데 깻잎 뛰는 게 그렇게 힘든가? 풀칠하기보다도 쉬운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왜 걔가 흔들고 있었냐 이거야. 아. 그냥 가지 잡히는 어, 어. 대로 어, 어, 어. 뭘 거기서. 자기가 하나하나 뛰고 있어. 아하. 무슨 방어 우럭도 아니고 뭐 바늘 빼는 것도 아니고. 걔는 없어졌어요. 저 친구 제 관계 속에서. 아 족보에서요. 예 그때 이미 아. 끝났습니다. 아 대충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자 빼짝 마르네요. 자 깻잎 논쟁 메이드 창시자. 아. 사연 있는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사연 누님 맞춤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영턱트 클럽에 아시나요? 레이디즈 앤 젠틀맨,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대형과 열렬이가 좀 더 깨끗해지는 타임 시간 뜨거운 퀴즈. 오늘은 스페셜 DJ 사연 누님 맞춤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사연이가 말했다. 노사연의 수많은 어록이 있더라고요. 주옥같은 어록과 배꼽 잡는 토크 중에서 한 장면을 골라봤거든요. 열렬이들이 잘 듣고요. 효과음이 나가는 부분을 예쁘게 채워주세요. 시장 가시면 학생으로도 안 봤다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줌마들이 재래시장 갔는데 나보고 그랬어. 그게 너무 멋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멋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재래시장 잘 안 가요. 아,
아,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야, 초등학교 5학년 때 재래시장에 이제 사연누님께서 이제 노사연 어린이가 이제 시장을 갔는데 아줌마들이 뭐라고 했을까? 지금부터 예 열렬이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 몇 년도예요, 누님?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아마 13살 정도? 어, 그렇죠, 그렇죠.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살 들어갔으니까. 열, 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 12살. 어허. 12살인데요? 그러면 뭐, 연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님 그 동네 그 시장 이름 기억하시겠네. 강원도 화천 재래시장이에요. 화천 재래시장, 거기 아직도 있습니까? 네. 오, 오래됐네. 예. 자, 우리 그 정답 맞춰주시면, 예, 사연 누님. 네. 커피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네네. 여기 참 충격들을 참 되새기는 추억의 저장고네요. 네네. 네네. 뭐 보내드린다고요? 다시 한 번요. 커피 모바일. 네네. 커피 모바일 쿠폰이 뭐예요? 아, 저 커피요. 저 지금 이거 커피. 네네. 커피 모바일로 예, 먹었어요. 예예. 예, 그거예요. 아까 작가님이 예, 예. 주셨어요. 어, 노래 한 곡 듣죠. 이 분위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은지원의 사이렌.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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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친구 여자인 네가 어떻게 네가 명언 제조기 터크 폭격기 사연 누님 맞춤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이가 말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재래시장에서 아줌마들에게 들은 말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아하. 도착한 문자들 읽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예. 배순남 씨가 보냈습니다. 산모님. 어허,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허, 예. 나 정혜영 씨는요? 어, 애기 엄마! 아, 1698님, 씨름 선수! 그래도 제 눈엔 이쁘십니다. 박도훈님이요? 미스 코리아! 어허, 도화진님이요? 정답은 새댁입니다. 허! 그런데 언니는 지금도 새댁 같아요. 어허. 오. 야. 야, 최동석 씨는요? 네네네. 예? 예. 아이유. 어허. 아이유님. 어, 이거.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 동석 씨. 예, 네, 김정미 씨는? 예, 예. 장군. 어허. 그랬고요. 안유미 예. 씨는 왕비님. 그러셨대요. 야, 화천 재래시장에서 과연 뭐 어떤 예,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네. 예. 자, 그럼 예. 정답 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컷 좀 주세요. 아니 시장 가시면 학생으로도 안 봤다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줌마들이 재래시장 갔는데 나보고 나보고 새댁 그랬어. 아 새댁 그랬어. 새댁 그게 너무 멋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재래시장 잘 안 가요. 지금도 저 누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예. 예. 그냥 또렷하게 생각이 나죠. 아, 또렷해요. 그때도 애기예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이랑 다르죠. 달라요. 네네. 우리 그때는 예. 진짜 애기 등치만 컸지. 네네네. 먹을 거. 그때도 먹을 거 사러 간 거예요. 아, 뭐 사러 예, 갔어요? 고구마 저기 고구마 삶은 고구마하고 네네. 옥수수 사러 간 거예요. 어, 어. 배고파서 네네. 엄마가 준 용돈 가지고 예, 예, 먹었는데 예. 새댁이라고 그러니까 어, 어. 새댁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렇지 뜻을 모르죠. 예, 무슨 네. 말인지 모르는데 뭐가 기분이 그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어, 어. 너 보고 새댁이 시집가네라고 생각한 거라고. 아하. 그래가지고 새로 그것도 새로 시집간 사람 있잖아요. 네네 새댁이니까. 그러니까 새댁이니까 이제 네네. 신혼. 네네. 예 그렇게 본 거죠. 야 근데 얼마나 덩치가 컸냐면. 네네. 58kg 나갔죠 뭐. 키는요? 키는 한 그때도 한 60 정도 나갔어요. 와 그 당시에 60이면은 네. 저 일반 그 누님들도 키가 엄청 큰 편인데. 네. 예.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새댁 말고 뭐 다른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함. 뭐요? 하마. 아, 아 마하마. 아 노하마 마마. 하마. 아. 풍풍이. 예. 아 풍풍이는 왜요? 잘 넘어졌거든요 제가. 아, 그게 잘 넘어... 삼촌이 네.
다리가 제 X다리예요. 네네. 그래서 잘 넘어졌어요. 아, 그게 왜냐면 이게 네. 우량하니까 살길이 네. 허벅지가 부딪혀서. 네네. 네네. 그 바지가 항상 달았어요. 청바지도. 아, 그거 남자애들이 많이 다는데. 내 짝 배인성이라고 걔가 엄청 달았는데. 예. 배인성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예.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요. 누님 뭐 보내드려요? 네,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귀한 시간 예, 잘 보냈습니다. 야, 시간이 그냥 금방 갔는데 사연 없는 노사연 누님의 신곡이죠. 사연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영님이 퇴근 전 해결 못하는 일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분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역시 꽃사슴과 뜨영 환상 케미.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누님, 오늘 저 한 시간, 예, 금방 지나갔는데, 예. 어땠어요, 누님? 저는, 지상열 씨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네네.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이, 제가 예. 감사하죠. 아, 정말요. 그래서, 네네. 제가 지상열 씨를 만났던 것이, 네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항상 그 웃음에 대해서, 네네네. 나가 안 뜨게끔 네네네. 항상 저한테 그 젊음의 그것을 저한테 배워준 거고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라디오를 또 오랫동안 하면서 네네네. 케미가 너무 잘 맞고 네네. 오늘도 상현 씨 덕분에 예, 예. 저는 상현 씨 말을 외계인 말인데도 알아들어요. 아, 번역기죠. 예, 번역기입니다. 예. 진짜 네네. 그렇게 잘 맞습니다. 예, 누님 오늘 저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사연 대박 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우리 지상열 씨 뜨거운 지상열 이 프로그램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띠형 만나기 있기 없기 있기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에러, 에러, 에러.